안녕하세요. 필라델피아 퓨전에서 DPS를 맡고 있는 카르페 이재혁이라고 합니다. 힐러를 맡고 있는 알람 김경보입니다. 정규 시즌 성적은 연습 시간에 비해서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오, 대세 바로? 그냥 거리 나눠주고, 오, 나눠면 그리. 우와! 우와, 이거 그냥 미드에 나눠. 오! 오! 우와! 가족도 있거든요. 이렇게 말이죠. 몇 명이에요? 와, 이거 너무 잘 나갔어요. 야, 이 병경기 속에서 결국 여기까지 최종 승자는 필라델피아 퓨전입니다. 제가 합류를 하고 나서 11차에 경기를 치렀거든요. 다른 팀 3달, 4달 연습한 거에 비해서 우리 팀의 11 연습량이 더 뛰어나지 않았나. 그 말은 다음 토너먼트에서 저희가 우승한다는 얘기겠죠.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. 요즘 행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정규 시즌에서 경기 결과가 좋지가 않았는데 새로운 멤버들도 또 왔고 하니까 천천히 이제 좀 합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. 자, 뉴욕 엑셀시어 빠르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. 오! 블로라! 한방구 아니면 뉴욕 불어요? 아, 이러면 아~ 수비가 블랙파!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. 각자만의 색깔이 좀 있다 해야 되나? 이제 그런 좀 장점이 많이 큰 것 같아요. 저희 팀이 차라리 신생팀이라서 나중에 되면 더 잘할 것 같아요. 아이비 선수가 작년까지 저희 팀이었거든요. 뉴욕에 가서 좀 헤매는 느낌? 좀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. 꽃길인 줄 알고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사방이 지뢰밭이더라고요. 꽃씨도 심었고 물도 줬으니까 이제 꽃만 피면 될 것 같아요. 개개인 피지컬은 확실히 좋은데 적응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. 이제 시험 끝났어요. 앙카야, 너 요즘 대회 많이 나오던데 연습 좀 많이 해야겠더라? 너 이제 후보 아니다. 형 작년 시즌 기억 안 나? 형 대회에서 실수 많이 해서 코치님이나 많이 내보냈던 거. 안 들려, 안 들려. 뉴욕의 장점은 쪼낙이 있다? 근데 쪼낙밖에 없다?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. 존재감이 없다고 해야 하나? 아. 이번 경기에서 제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퓨전의 약점은 메인힐러 쪽인 것 같고요. 후비 선수 루시우 플레이가 좀 그렇더라고요. 헤더 선수 레이디어 이상하게 치던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? 벽으로 팀원을 막더라고요. 벽을 막는 게 아니라. 테로가 벽에 막혀 있었는데 저 쪼낙 선수 입장도 물어봐야 되지 않나? 저 플로라서 잡힌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좀 웃겼다? 헤더 선수 레이베어 연습 많이 하고 오셨죠? 네, 어제 안 그래도 루슈랑 중반 좀 했어요. 걔네는 다 문제인데 탱커가 제일 문제예요. 다 저희한테 줬잖아요.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. 저희가 고맙죠. 그거는 인정 안 하는데. 만원삼촌 나이가 많이 드셔서 방벽 뜨는 게 많이 힘들어 보여요. 모니터 보고 오래 보지 마시고요. 눈도 침침하신데. 저희 팀의 강점은 다 어리다는 거? 스킬도 빠르고 반응도 빠른 거. 필리는 일단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발 될 것 같아요. 저희한테 손 이렇게 늙어서 가망이 없다. 아, 그건 좀 노잼입니다. 저희 팀은 다 베테랑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대회 때 더 애들이 집중도 잘하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다는 거죠. 뉴욕은 확실히 신인이라 그런지 대회만 나오면 아주 발발 떨던데요. 예상 스코어는 무조건 3대요. 귀엽네요. 누가 0이죠? 3대 0은 좀 그러니까 3대 2로 저희가 이기는 거죠. 저희가 또 실수를 많이 하면 1점 정도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도발하면 안 되는데. 저는 또락 형한테 좀 도발적인 거 좀 하고 싶어요. 박지영, 원래 형이 제일 잘했었잖아. 근데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이제 나인 것 같아요. 총 한번 쏠까요? 저희는 이제 뜨는 애고 필라델피아 퓨전은 이제 지는 애네요. 필라델피아 퓨전의 석양이 신다. 다음.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앉아서 박수. 자기 전에.